자, 1쿼터 티보 프로 출발했습니다. 이 경기는 고학년 경기가 아닙니다. 네. 네, 저학년 U10세기 찬스를 놓쳤습니다. 또 한 번 김시원. 김시원. 김시원 선수. 네. 유로 스텝이었죠? 네. 네. 왼발 오른발. 아, 네, 유로 스텝. 이윤혁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윤혁. 오른손 얹어 놓습니다. 예, 네, 이윤혁 선수 단독 드리블에서 신민준에게 단독 찬스. 신민준 성공. 예, 지금 모비스 3번 선수인가요? 네, 김시현 선수 자유로 지금 레이업까지 네. 하는데 지금 바꿔줘야 돼요. 김선 선수 지금 뛰지를 않아요. 아, 지금은 네 선수들이 성한결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이승민의 연결 그리고 이태윤. 이태윤 성공. 이 김태원 선수는 또 아, 네, 턴오버를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네. 자, 체력을 조금 네, 힘들어 가지고 인상 쓰고 하지만 힘든 거 그만큼 자기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2구 들어갔습니다. 쿼터가 세 개나 남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15대 10 했는데 김태원 점퍼 성공. 어느 정도 이제 1쿼터 이후에 전자랜드 선수들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밑 성공합니다. 네. 이태윤 힘으로 써 밀치기 선수였는데 똑같이 연거퍼 스틸을 두 개 했지만 네. 네, 아쉽게 레이업을 놓치네요. 자, 2쿼터의 두 팀의 속도. 이태윤 올라갑니다. 이태윤. 자, 점수 격차를 더욱 놓쳤습니다. 김시원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전현현 선수. 자, 두 팀의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29대 20 상당히 많은 점수 차로 모비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 전체적으로 김성준 선수와 이리라든지 레이업이라든지 다양한 예, 자기의 볼거리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3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이세민. 정한결 쏩니다. 불발 한영조. 대차시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는 아, 블락슛 완벽함이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외곽에서 쏘자마자 상당히 놀라운 목소리가 또 나왔죠. 예, 김시원 선 빠르게 올라가는 김시원. 김시원 성공합니다. 김시원 선수의 그리고 이태윤 두 명 선수 사이에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태윤 선수 세 명이서 순간적으로 뺏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협력 쓰기가 정말 좋아요. 고은찬의 득점. 들어온 지 한 몇 분 안 됐는데 네. 예, 득점을 해내네. 고은찬. 고은찬 들어갑니다. 아, 선수들이 전원천준 문지용 에어볼. 고은찬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고은찬 득점 성공. 2구는 실패. 자, 이렇게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경기 47대 30으로 17점 차로 모비스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